오늘은 쇄국정책 이후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파견했던 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이야기입니다. 당시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 1820년대 서방의 세계는 이미 산업혁명을 마치고 물건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찍어낸 미국과 서양 국가들은 계속해서 쌓이는 악성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었죠. 서양 국가들은 해외시장으로 아시아를 선택했고 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특이한 배들은 하나씩 동북아시아에 등장했고 아시아에서는 꽤나 이름을 날리던 일본과 중국이 먼저 문을 열었죠. 한편 조선은 동북아시아에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서양 국가들이 조선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마지막 먹잇감인 조선에는 수많은 서양의 배들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칼을 뽑아들면서 등장하는데 바로 고종의 아버지 이항, 우리에게 익숙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서양 국가들의 조선 진출을 막아섰습니다. 서양 세력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차단했죠. 1866년에는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여 경인양요가 일어났고 같은 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까지 총 두 번의 전쟁을 치른 흥선대원군은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면서 조선의 문을 더욱 강하게 걸어 잠궜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평가가 갈리는데요. 크게는 불리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강제 문호 개방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조선의 근대화를 너무 늦췄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척화비가 세워진 1871년 이후 조선은 서양의 사절이 일절 닿지 않게 되었죠. 척화비 이후 조선은 근대 국가들 사이에서 뒤처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집권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했죠. 미국의 푸트 장군은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에 방문했고 조선에서도 그 답례 겸 친선을 목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절단 보빙사는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과 홍역식, 서광범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1883년 7월 15일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죠. 조선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샌프란시스코는 떠들썩했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처음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에서 이야기거리로 퍼졌죠. 특히 보빙사가 입었던 화려한 옷은 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란 것은 미국인들만이 아니었죠. 미국에 처음 방문한 보빙사에게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아닌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청나게 번화한 미국의 모습은 보빙사의 눈에 마치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 같았죠. 처음으로 기차를 탔을 때도,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심지어는 미국인들을 보는 것조차 조선인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빙사 일행의 행동은 미국의 대통령도 놀라게 했는데, 미국에 도착한 당일 보빙사는 고급 호텔에서 미국의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만나자마자 바로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죠. 화려한 옷가지를 차려입고 나타나서는 냅다 엎드려 절을 하는 보빙사를 본 아서 대통령은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보빙사가 미국에 방문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친선이었고 서방의 문화는 절보다 악수가 더 친숙하니까요. 사실 보빙사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미국을 방문했기에 서방 국가에서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자 당황한 나머지 왕에게 인사하듯 절을 올렸다고 하죠. 약간은 웃기기도 한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나름 성공적으로 마친 보빙사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곳저곳을 견학했습니다. 보빙사는 보스턴의 공장들부터 시작해 매사추세츠를 거쳐 뉴욕으로 돌아왔죠. 뉴욕에서도 소방서와 우체국을 쉬는 시간도 없이 견학했습니다. 견학했던 곳 중에서는 뉴욕의 전기회사도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아니 슬픈 일화가 하나 있죠. 민영익과 함께 공식적으로 벼슬을 받고 미국에 간 서광범은 평소에 필기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빙사가 전기회사에 방문했을 때에도 서광범은 열심히 보고 느낀 것들을 필기했죠. 그러다가 문득 전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견학을 돕던 안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광범의 질문을 받은 전기회사 사람들은 전기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보지만 결국 서광범에게 전기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지는 못했다고 하죠. 9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보빙사는 뉴욕의 한 신문사를 방문하는데 이때 호위무사로 동행한 무관 최경석은 다소 굴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있다. 신문사를 견학하고 나와 마차에 오르자 군중들 사이에서 최경석의 갓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고 최경석은 웃음거리가 되었죠. 최경석은 굴욕을 당했음을 눈치채고 분노에 차서 군중들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화로 9월 28일 민영익은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조롱하던 아이들에게 민영익은 화를 내지 않고 신사답게 눈을 마주하며 인사를 했죠. 당연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민영익이 보여준 신사다운 모습에 당황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보빙사는 종종 미국 군중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밖에서 본다면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보빙사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조선에서 온 젊은 사절단을 최고의 귀빈으로 여기고 모셨죠. 일화로 보빙사가 뉴욕의 거버너스 섬을 방문했을 때 윌리엄 와플 장군과 함께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명 정도의 장교들이 도열로 맞이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장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콜럼버스 요새로 향하는 민영익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고 하죠. 참고로 거버너스 섬에서 군인들이 보빙사를 맞이한 이유는 당시 거버너스 섬은 군사기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관광지이죠. 시간은 흘러 10월, 보빙사는 미처 둘러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견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폐국이나 우정국, 교육국 등 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을 둘러보았죠. 보빙사의 인원들은 견학을 마친 뒤에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각자가 보고 적은 것들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약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보빙사는 10월 12일 백악관에 들러 아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흩어지죠.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민영익과 서광범은 유럽 순방을 떠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죠. 민영익과 서광범은 1884년 중순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유럽 순방까지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민영익은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또 암흑세계로 돌아왔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선진 문물을 마주하고 조선에 돌아온 젊은 사절단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홍영식은 미국의 행정제도, 그 중에서도 우정국의 큰 흥미를 느껴 조선에 오자마자 우체국을 만들었죠. 몇 개를 더 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보빙사가 조선에 미친 좋은 영향은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조선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칠 시간도 없이 홍영식과 서광범은 급진 개화파로서 갑신정변에 가담하게 되었죠.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렸고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살해당하거나 망명했습니다. 서광범은 살해당하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에서 꽤나 괜찮은 삶을 보내다가 갑오개혁이 벌어질 당시의 조선으로 돌아오죠. 조선으로 돌아온 서광범은 사법제도를 개혁하며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1896년 악원파천의 영향으로 다시 미국에 가서 1년을 지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온건파였던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1886년 고종의 칠러 정책에 반대하며 위안스카이와 몰래 접촉을 시도하다가 망명당했습니다. 망명당한 민영익은 귀국하는 데 성공했지만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망명해 상하이에서 숨을 거두었죠. 보빙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던 유길준은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 조선에 돌아와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의 집에서 7년 동안 감금당하고 갑오개혁 때 단발령을 내려 민심과 고종의 믿음을 모두 잃으면서 망명길에 올랐죠. 친선과 개혁을 목적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최초의 조선인들은 끝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는 모두 좌절되었고 조선에는 정말 암흑이 드리웠죠. 끝을 향해 달려가던 조선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조선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민영익이 남겼던 말이 자꾸 입안에 씹히네요.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또 암흑세계로 돌아왔다. 조선이 처음으로 미국에 보낸 사절단 보빙사의 미국 방문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